안녕하세요, 여리형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니까 5천 원의 건물주, 누구나 건물주 될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뉴스죠. 누구나 다 건물주 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되잖아요. 근데 5천 원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수 있다는 거야. 나도 일부 조금이지만 그 건물에 지분을 가질 수 있다. 굉장히 솔깃한 얘기죠. 근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제가 봤을 땐 거의 사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사실상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통 이걸 누가 많이 하냐면 마트들이 많이 해요. 뭐 롯데마트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자기 그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롯데 리츠에 팔아가지고 그 리츠에서 자금을 모아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해서 월세 형식으로 연뭐 3에서 5%를 준다. 이렇게 해서 많이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뭐 짜잘하게 뭐 크고 작은 수많은 리츠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 롯데가 꼭 그렇게 나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에 이제 대부분 어떻게 운영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제가 100억짜리 건물 내가 실제 사용하고 있어. 거기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100억에 팔라니까 안 팔려. 그러면 90억 정도에 팔아야 되는데, 좀돈 아까운 거야. 이거 90억에 팔기 뭐하고. 아니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은행 대출도 이자도 비싸고, 또 이거 감정가에서 하면은, 감정가 90억 나오면, 뭐 100억 나와도 실제 대출받는 거뭐 60억, 70억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되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이득 볼수 있을까? 그래서 딱 생각한 게, 리츠. 일반 투자자를 개미들을 꼬시자.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한 이제 여리형 리츠라는 회사를 만들어.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어서 제 건물을 리츠로 팝니다. 자, 근데 팔때 이거를 100억이나 90억에 팔면 좀 아깝잖아. 이왕이면 110억, 120억에 팔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감정을 맡겨서 이 리츠사에 파는데 어차피 이것도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파는 거지. 감정평가 기관에 맡길 때 어차피 나는 내돈 주고 내가 감정평가 맡기는 거니까 굳이 그중에서 골라서 감정평가 좀 높게 써주는 데를 고를 수가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 높게 써주는 데두 군데를 고릅니다. 야, 나 이거 내 거니까 좀 비싸게 해줘. 110억이나 120억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거기서도 감정평가비 벌어야 되니까 야 그거 좀 심한데? 그냥 적당히 좀 올려줘. 그래서 잘 얘기하면 110억에서 120억으로 좀 뻥튀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110억으로 조금 했다고 칩시다. 뭐 100억이나 110억이나 감정평가 기준은 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큰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110억의 평가를 받았어. 자, 그러면 이제 여리형 리츠에서 여리형의 100억짜리 건물을 110억에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미들한테, 자, 이 건물은 감정평가 110억 받은 110억짜리 건물이에요. 자, 여러분들, 5천원씩 모아서 이거 사시면 여러분의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여러분 1년에 3에서 5% 배당금을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뭘 모르는 개미들이, 와, 대박인데? 특히 대기업에서 해?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있잖아. 그리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리츠가 처음에 대박이 나는 거죠. 돈이 엄청 몰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몇년 동안은 그 3에서 5년 정도는 보통 보장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보장을 해줘. 자, 그래서 3년에서 5년 지났어. 자, 그러면 이 110억짜리 건물이 시세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자, 일단은 시세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도 최대한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게 기업의 목표잖아요. 돈 버는 게. 그래서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럼 투자자는 다 손해보는 거지, 뭐.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 리츠 회사에서는 이제 반대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건물을 다시 파는데 또 누구한테 팔겠어? 아, 내 건데 당연히 이거 많이 올랐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그럼 내가 사야지. 단, 싸게 사야지, 싸게. 그래서 이 건물을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해보는 건데, 오르면 뭐 시세가 예를 들어 뭐, 150억까지 올랐어. 그러면 감정평가를 좀 낮게 해서, 좀 낮게 받아서 내가 다시 한 130억에 사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자마자 20억 버는 거지.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진행된지 안 진행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직접 사지 않더라도 나와 관련 있는 회사들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익을 다시 뺏어올 수 있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떨어질 확률이 더 높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될 확률이 더 높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제 입장에서는 이미 적정가보다 비싸게 팔았고, 은행 이자만큼의 이자만 내면 되고,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그래서. 자, 저는 그래서 커피값에 건물주가 될수 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아, 저거 좀 많이 좀 위험해 보인다.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조금 이자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볼 확률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차라리 요즘, 은행 이자 많이 올랐는데, 안전하게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아니면 배당 많이 주는, 안전한 배당주에 돈을 넣어놓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진짜 뭐, 이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사업을 해서, 양심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금융회사들이, 개미 투자자를 위한, 개미들을 위한 투자 상품은 저는 없다고 봐요. 결국은 개미들의 돈을 끌어오기 위한,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투자 상품만 존재할 뿐이지, 개미를 위한 투자 상품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항상 유의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